제목, 총 맞은 것처럼. 어렸을 때는 제가 음치인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 없었고 집에서도 노래 부를 일 없었고 심지어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 자장가를 불러주신 적은 있었지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아, 이 노래 음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 정도였습니다. 뭐 이렇다보니 인생이 음악인 아버님께서는 절대 공감 못하시겠지만 음치박치 몸치 거기다 술도 잘 모시는 몰 마시는 저에게 노래방 회식은 고문 그 자체인데요. 그렇겠다. 그치. 게다가 학창시절 가창시험이 있던 날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음악시험은 지종곡 선구자다. 다들 연습 많이 해왔지? 자 그럼 김나영 나와서 불러봐. 집에서 몇 번 불러보며 가사를 외우고는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저는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일송정 푸른 소름. 예, 그만 그만. 음악 선생님께서는 한 소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잔뜩 높아진 목소리로 제 노래를 중단시키셨고 키득키득 친구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전 영문을 몰랐습니다. 너 지금 한음으로 부르고 있잖아. 한음이 아니야. 어? 도미솔도미레돌. 야 따라 한번 해봐. 도미솔도미레라도. 다시 한번 해봐. 일송정 푸른 소름. 제 노래가 선생님의 승부욕을 자극한 걸까요? 아이들은 웃었지만 음악 선생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죠.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 일성 리듬을 줘야지. 다시. 일성정 그만. 컴다운. 나영아. 노래는 말이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진심을 담아 불러야지. 응? 너는 진심이 없잖아. 지금 진심이. 어려운 주문이야 이거는. 선생님의 주문이 이어졌지만 무리야 무리. 그럼 전 제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제 노래에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커져갔고 선생님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그럴수록 제 노래는 더더욱 엉망이 되어버렸죠. 일송정 너 아니라고.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어? 안 됐어. 너는 될 때까지 다른 애들 시험 영기야. 알았어? 너 될 때까지 할 거야. 다시 해봐. 일송정 푸른 소름. 노래를 부르다 대성통곡을 해버렸고 시험이고 뭐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나를 달래긴커녕 선생님께서는 다그치기 바빴고 전 그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 노래 따위는 다시는 안 부를 거야. 하지만 노래 없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위기는 사회 초년생 때 회식 자리에서 닥쳤습니다. 첫 출근 날 신입사원 환영식이 열렸는데 1차, 2차에서 먹고 마신 후에 3차 코스는 노래방으로 가는 거죠. 첫 출근 날에 무엇보다 절 위한 자리였고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저 신입 노래 좀 들어볼까?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아이 못하면 어때?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닌데 그냥 불러. 어? 여기는 저 사람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심장은 요동치고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아무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나 그 생각뿐이었죠. 아 뭐해? 다른 사람도 노래 부르고 싶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진짜 노래 못해요. 아 노래 안 부르면 사표 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회사 방침이야. 어떻게 노래 할래 아니면 사표 낼래?
사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농담을 하신 거였는데 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직서를 택하며 가방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정막감마저 흐르는 노래방. 하, 아이고 이게 저, 아이 진짜 싫어하나 보네. 아이고 그럼 부르지 마 우리 가지 뭐. 아이고 참 아유. 좋은 사장이야. 그래, 아니 이제 어색하긴 하셨겠다. 농담 던진 건데. 그날 이후로 회식이 있어도 사장님 직원들 그 누구도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편하게 회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학창시절 음악선생님과 많이 닮으신 새로운 여자 이사님이 출근하셨던 날. 나 다시 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나 아까 남자 선생님 했는데 여자 이사님이네. 마침 사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셨고 이사님 환영회가 열렸죠. 이번 환영회에서도 마지막 코스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아, 좋았어, 좋았어. 자, 가만 보자. 어? 노래, 누구 노래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누구지? 이사님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게 하시죠. 아 직원당 무조건 한 거 한 곡씩 안 부르면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아 그러면 부사장님 흑기사 흑장미 쓰게 해주시죠. 전 부르고 싶은 노래가 많거든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요 노래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소개한다 생각하고 한 곡씩 부르고 우리 동성명 합시다. 어 나영 씨는 절대 노래 안 하거든요. 사장님도 포기하셨어요. 아, 저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 이사님께서는 정말 단호한 데다 집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까지 노래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 다 노래를 불렀고 도저히 술 취한 척으로도 안 통할 것 같았던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진짜로 술을 마셔버리기로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반 병, 한 병. 취하기는커녕 점점 멀쩡해지는 정신. 나영 씨, 그 짧고 쉬운 곡 한 곡만 골라봐요.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다 진짜 밤새겠어. 아, 우리 안 웃을게. 응. 그냥 아무거나 해. 집에 응. 가야지. 직원들은 절 걱정하며 원망하기 시작했고 술이 점점 오르며 제 머릿속에는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다시 재생됐죠. 그때부터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노래 부르면 다들 집에 가는 거죠. 안 보내기만 해줘봐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전주 따로 노래 따로 악으로 깡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노래를 하던 저는 심지어 이사님께 삿대질까지 했다더군요. 총 맞은 것처럼 이 마녀 눈물이 자꾸 흘러 집에 보내줘.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던 저는 노래 반주가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노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노래는 듣는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래 잘 부르고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 하나쯤은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래 부르는 건 정말 그런 분들께 저는 양보하려 합니다. 그래 진짜. 마지막 말이 맞긴 하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글쎄 말이야. 자기들이 부르면 되지 그럼 꼭 시켜 왜. 이런 분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아니, 아버님은 전문가 가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 진짜 다 잘하면 뭐 표덕순 씨 이건 웃긴 편이죠. 슬프 진짜 슬퍼. 난 눈물이 나올때 표덕순 씨라고 읽어요. 표덕순 씨예요. 표덕순 씨가 아니고 깜짝 놀랐네 아버님. 이렇게 읽은 거에 따라서 다르네. 그럼 표덕과 표덕과는 달라요. 이거 웃긴 편지가 아니라 정말 슬픈 편지 아닌가요? 슬픈 편지. 그렇죠. 이분한테는 정말 가슴 정말 터지는 편지죠. 저는 그 음치 그거
방송 대회 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저 주말에 하는 거. 네, 완전 완전 팬이었어요. 완전 팬이었죠.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웃기는데 네. 당사자들은 초월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여기 이종란 씨도 음치는 탈출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안 거라고요. 되지. 그러니까. 7079 저도 음치 박치 와 서럽네요. 저도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그렇구나. 시험 본 성불사의 어떻게 성수의 뭐 성불사의 밤이 수독사의 밤이 되죠 이런 경우 어떻게 그러니까 그나저나 대체 노래방은 왜 만든 건가요? 이거 조사해봐. 이런 노래방을 왜 만들었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 좋은 질문이야. 지금. 왜 만든 거지? 그건 저도 모르죠. 어. 아, 이거 보통. 아줌마와 아들. 10년 전쯤일입니다. 종로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저는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건강도 챙길 겸 요구르트를 시켜 먹기로 했죠. 회사 안으로 배달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아주머니, 그 요구르트 작은 거 있어요? 내일부터 저 그거 한 개씩만 주세요. 작은 걸로? 네. 아, 왜? 또 먹는 걸로 하지. 아니면 저기 이거 유산균 음료 어때? 이거 변비에 좋아. 물론 좋은 건 알지만 돈이 부담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싸게 300원 정도 하는 요구르트만 받아 먹었는데요. 매일 아침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게 되니 어느덧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화장 바꾸셨나 봐. 오늘 되게 화사하시다. 꼭 40대 초반 같으세요. 에이유, 내 나이가 5학년 3반이구만. 40대는 무슨 아가씨가 립서비스가 너무 좋다. 어우, 정말요? 저는 아주머니 40대 후반 정도인 줄 알았어요. 왜 이래. 우리 큰아들이 올해 서른이야, 서른. 이번에 S기업 들어갔잖아. 그만하면 인물도 번지던데. 아이고, 이놈이 말이야. 숫기가 없어가지고. 아직 여자친구가 없네. 아니 왜 그렇게 여자를 못 만나는지. 아가씨처럼 그냥 싹싹하고 참한 여자면 그냥 내가 뒤도 안 보고 장가 보내겠구만 그냥. 에휴. 아유 근데 아가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 애인 있어? 저요? 저 올해 25이고요. 남자친구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저기 여기저기 배달 다니다 보면은 괜찮은 젊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거든. 아유, 나 중매 깨나 했어, 내가. 가만히 있어 보자. 아, 요 앞에 말이야. 회계 사무실 사무장도 젊고, 그 저 옆에 벤처기업 대리도 괜찮고. 아유, 남들 다 제껴두고. 우리 아들도 혼자라서 차마 나가시면 뭐 먹으냐? 내가 괜히 이런 데니까 그래.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볼게. 일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위의 직원들이 자꾸만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머, 아줌마가 너 중매 사려나 봐. 좋겠다, 얘. 예이, 아니야. 중매는 무슨 중매. 그냥 수다 떠는 거지. 아니긴. 진짜 네가 마음에 드신 모양인데. 야, 난 벌써 3년 단골인데도 어? 저런 말씀 없으셨거든. 그 아들 S전자 다닌다면서. 어? 너 저 아줌마한테 잘 보여서 너 손 한번 봐. S전자리잖아. 말 나온 김에. 어? 너 그리고 요구르트도 싼 거 말고 좀 비싼 걸로 좀 바꾸고. 아유. 저는 한사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과는 다르게 전 그 다음날 아주머니께 이렇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저 지금 먹는 요구르트에다가요 떠먹는 요구르트 하나 더 추가해 주시겠어요? 아유, 그럴래? 어떤 맛을 넣어줄까? 아무 맛이나 알아서 넣어주세요. 근데 제 말에 이 아주머니가 또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아가씨가 아주 그냥 싹싹한 데다가 아주 털털하기도 해. 그냥 진짜 딱 내가 원하는 며느리 스타일이야. 에휴, 근데 이놈의 아들놈이 숫기가 있어야 말이지. 에휴, 정말 내가 탁 탐내는 며느리감인데 그냥. 에휴.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고 주위에선 또 난리가 났죠.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분명하다는 둥 아들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해보라는 둥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손사래만 쳤죠. 하지만 다음날 아주머니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참 미인형이세요. 자녀분들도 아주머니 닮았으면 눈물 참 좋겠어요. 아유, 궁금하다. 제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 좋으셨는지 장부를 막 뒤지더니 가족 사진을 턱하니 꺼내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글쎄요. 와우,
또렷한 이목구비는 사진을 뚫고 날 것만 같았고 이마는 자상이라고 딱 쓰여 있지 뭡니까? 그때부터 제 앞에 계시는 그분이 아줌마가 아닌 제 시어머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3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로 시작된 저의 주문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내일부터요 그냥 요구르트 말고요 떠먹는 야구르트 요구르트 두 개 유산균 음료 두 개 주세요. 아니 왜?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시켜? 아, 집에 계시는 지 엄마 생각나서요. 혼자 먹으려니까 자꾸 목에 걸려서요. 아이고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딨어. 정말 효녀네. 아유 볼수록 탐난다 진짜. 아유 우리 아들놈이 그냥 숙기만 좀 있었어도 그냥 당장 연결시키겠구만 그냥. 아유 어쨌든 그러면은 나 내일부터 그렇게 넣는다. 아유 고마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주머니께서는 소개팅에 소자도 꺼내질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지? 주위에서 아주머니께서는 널 지켜보시는 것 같다고 설레발을 떨쳐댔고 저는 전 더욱 싹싹하고 조신한 여인처럼 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실 시간 되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청소를 했고 회사 밖에서 아주머니 만날 때면 얼른 달려가 요구르트 수레를 밀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춥네요. 아우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퇴근하세요. 그리고 탈나시면 자녀들이 걱정해요. 저희 엄마도 늘 괜찮다고 하시다가 더 크게 아프시거든요. 아주머니 뵐 때마다 저희 엄마 생각나서 남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눈에 하트를 마구 발사하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우 고마워 고마워. 내 걱정까지 해주고 아우 진짜 내가 탐나는데 그냥 이 숙기 없는 아들로 내가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나 몰라. 아무튼 고마워. 아가씨도 얼른 들어가. 응 추워. 야 어떻게 될지 나 지금 궁금해 죽겠어. 오 재밌어. 저는 요구르트를 받아먹는데 매달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와 그냥 끝장 읽을까봐 궁금해 죽겠어요. 공을 쏟았고 아주머니를 제 엄마보다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정성을 들여도 아주머님은 그저 칭찬만 하시고 소개팅 얘기를 꺼내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고 있는데 다른 여직원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대리 언니 진짜 오바지 않아? 아니 요구르트 아줌마가 자기한테 아들 소개시켜줄지도 모른다고. 아줌마도 완전 잘하잖아. 야야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야 누가 그러던데 그 아줌마 아들 조만간 결혼한대. 김대리 언니만 혼자 짐 짓고 마시고 있는 거지 뭐. 어쩐다니.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주머니를 만날 때 전 은근슬쩍 여쭤봤죠. 아주머니 근데 무슨 좋은 소식 있으신가 봐요. 아드님 결혼하신다는 소식 들으려던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하나 말이야. 아니 이놈이 숙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매사 그런 건 아니었나 봐. 아니 속도 위반으로 4개월이나 됐는데도 숙기가 없어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뭐야. 결국 며느리들 내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랑 단판을 지었잖아. 아유 내가 아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약을 한다고 회사에서 찬다고 그럴 때 내가 그때 딱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냥. 아휴 어쩐지 외박이 찼더라니. 아유 아유 그거 효과 안 넣었어도 우리가 알 텐데. 왕왕왕왕 그랬습니다. 그 요구르트 아줌마의 아들은 아줌마 마음속에서만 숙기 없는 솔로였던 거고 그래. 실은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던 거죠. 그땐 정말 상심이 컸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 아주머니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뭐 아주머니 덕분에 장은 튼튼해졌고 매일 아침 쾌변을 했거든요. 아주머니 우리 비록 고부간의 연은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하세요. 그 숙기 없는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랑 모두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그 사람
아는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전남 장성에 있는 처가에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긴장한 저에게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죠. 아, 자네 술은 할 줄 아는가? 네. 많이는 못하지만 아주 즐겨합니다. 오, 술을 좋아해. 아이고, 내가 보기엔 말이오, 자네랑 나랑은 보통 인연이 아니란 게, 자고로 말이오, 사내는 술을 즐길 줄 알아야 사내지. 단지 술을 좋아한다는 한마디에 인연이 깊다며 좋아해 주시는 장인 어른을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장인 어른과 저는요, 바로 술상 앞에 마주 앉아 얘기를 시작했죠. 아, 내가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네만. 아, 부모님 네. 모두 생존에 계시고? 네. 고향은 어딘가?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사 지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전라남도 해남? 예, 예, 예. 아유, 내가 해남이라면 아주 잘 알지. 예. 아유, 그러면 저기 자네가 혹시 그 박삼룡 씨라고 아는가? 예? 박삼룡 씨요? 몰라? 아, 글쎄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계속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박삼룡 씨가 그러니까 해남서 전복양식을 예. 크게 하고 예, 예. 키도 이만한 게 몸집도 좋은데 어째 그걸 모른다는가.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박상명 씨가 그, 저, 해남서는 말이요. 예. 해남이 고향이라 그랬지. 응? 예, 예, 예. 해남서 겁나 유명한 양반인데. 아! 옳지. 머리가 말이요. 요렇게, 이, 반드름은, 이렇게, 헷가닥 빗겨져 갖고, 예. 응? 이마가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잘 모르겠나? 아, 글쎄요. 저는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아버님 혹시, 그분이랑 잘 아시는 사이십니까? 아, 뭐 그건 아니고, 아, 그 우리 동네 이장네, 이? 이종 사촌 형님뻘 다는 양반인데, 아니 내 자네가 고향이 해남이라 하니까, 이, 내가 반가운 마음에 한번 물어본 거지. 아버지도 잘 몰라. 아니, 해남에 사는 등치가 좋고 이마가 번질번질한 박씨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거기에 이종 사촌도 아니고 이종 사촌 형님 뻘 되는 분을 장인 어른께서 왜 그렇게까지 아냐고 물으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인 어른과 화기애매한 술자리는 계속됐죠. 그럼 자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 아, 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서울? 예, 예, 예. 나가 촌에 살아도 서울은 또 잘 알지. 말이 나왔으니까는 말인데 자네 혹시 네. 그 김만동이라고 아는가? 예? 김만동이요? 예. 글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김만동이를 몰라? 예. 가면 그러니 김씨가 올라간 지 꽤 됐으니까 속에서 겁나게 오래 살았을 거인데 처음에는 모르겠는가? 예? 서울... 어디 사시는 분이고 뭐 하시는 분이죠? 아, 그러니까 사는 데는 서울이고. 예. 아, 시방은 뭐 왜 먹고 사는가 나도 잘 모르제. 아, 그 김만동이라는 놈이 말이요. 예. 20년 전에 우리 고향서 예. 어? 예. 사기를 치고 서울로 내뺀 놈이요, 그 놈이. 몰라? 장인 어른께서는 20년 전에 사기를 치고 도망친 김만동이라는 사기꾼을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난감하대요. 그래서 뭐 어쩝니까? 저는 장인 어른께 연신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 사람이 서울에 워낙 많이 살아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저... 네.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말이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분명 한날이 언너는 다 만난다고 했는데 그 사기꾼이 말이요 예. 응? 우리 예. 동네 사람들 그 고구마 수미한 돈을 말이요 몽땅 사기쳐서 가지고 내뺀 놈이요. 예.
나가 20년이 지나버렸는데도 아주 그놈 생각만 하면 아주 자다가도 경기를 해버려 내가. 아우 제가 알면 참 좋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함시로 혹시 저기 김만동이라는 사기꾼을 만나거든. 꼭 붙잡아 잡아둬. 예예예. 예, 예. 눈이 이렇게 착 찢어지고 말이야. 예. 코가 주먹만한 것이 아주 딱 보면 도둑놈 같이 생겼으니까 금방 알겨. 그렇게 장인 어른께서는 밑도 끝도 없는 호구 조사를 계속하시면서 약주를 드셨죠. 아유, 여기 술잔 비었네. 여기. 예. 예. 그란디. 예. 자네 군대는 다녀왔는가? 네, 네. 철원에서 육군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무엇이? 예. 철원? 예. 강원도 철원? 예. 역시 자네하고 나의 인연 급나게 끊끊여. 어, 아, 그 사방에 산이고, 어? 그 부대 밑에 굴대알이 있고 실리스는 예. 그거 맞지? 예. 내가 급나게 잘 알아보라. 그럼 아버님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 예. 내가 소시적에 말이여. 아우 추한다. 예. 강원도에서 벌목일을 내가 한 동안 했잖아. 아 예. 크, 철원. 예. 그럼 자네. 네. 혹시 오순녀 여사라고 아는가? 아,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다면서 어떻게 오순녀 여사를 어떻게 모른단가? 그분은 화천에서 쌍둥이 기사식당 주인 아줌니인데. 아, 예. 그 집 청국장이 아주 기가 막혔어. 아니 자네 참말로 쌍둥이 식당을 모른단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휴, 참, 내가 말이야 지금도 그 우순녀에서의 청국장만 딱 생각을 하면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아이 그 집이 애기가 말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쌍둥이 갖고 쌍둥이 예. 식당이라고 했는데 예. 아유, 난 또, 뭐, 자네가 철원에 있었대길래, 응, 우순녀 여사는 아는 줄 알았는데, 참, 아쉽구만. 제가 군대 생활 한 곳이 철원이고, 철원이 아무리 화천이랑 가까운 곳이라 해도 식당 주인 아주머니 성함까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의 호구조사는 술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좋아한다. 아따 그러면 자네 말이요. 예. 혹시 예. 문주란이라도 아는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요? 내 첫사랑이지. 아 예. 아 내 첫사랑 주란이를 모른단가? 겁나게 이쁘고 목소리도 겁나게 고와. 예, 제가 사람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란아,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사냐? 아이고 지금 주란이를 시방 모른다고? 왜 몰라 주란이를? 장인 어른께서는 만취한 상대로 첫사랑 주란이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찾을 수만 있다면 눈앞에 모셔다 드리고 싶더군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던 그때 장인 어른께서는 글쎄 노래 한 곡조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시더군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니우치며 울어도 때는 늦으리. 주란아, 어디 가서 보는 거냐? 아이고.
그렇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흥얼거리신 노래는 바로 가수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였고 애타게 찾으셨던 주란이는 가수 문주란 씨였던 겁니다. 그렇게 장인과의 첫 만남은 해남에서는 박삼용 씨를 시작으로 사기치고 도망간 서울의 김만동, 강원도, 화천에서 식당하는 오순녀 여사까지 수많은 분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다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아버님 해남의 박삼용 씨 밥상이 아니고요. 박삼용 씨 서울의 김만동 씨 화천의 오순녀 여사 그리고 가수 문주란 씨 방송 듣고 계신가요? 저희 장인 어르신을 대신해서 안부 전합니다. 한 분 제가 알아요. 답장이 왔네요. 예, 예. 장인 어른의 첫사랑. 네. 문주란 씨가 부릅니다. 제가 문주란 씨는 뵀습니다. 똥숙의 노래. 제가 아는 여자입니다.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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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341. 예. 우리 둘째 누나도 문주란이를 잘 알았었다네요. 네. 야, 3674. 3674. 본명이 김만동입니다. 서울에 산 적이 있는데 저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김만동 씨. 이 사연하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예. 예. 눈이 쫙 찢어지고. 눈이 딱 찢어지고. 코도 주먹만 예, 예, 예. 이분은 코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고. 김만동하고 그 찾는 사기꾼하고 이렇게 예. 얼추 들어맞는 사람 같고. 코 주먹만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예, 예. 딱 보면 도둑놈 같이 생겼다. 그 맞는 얘기. 보면 도둑놈 같이 생긴 것 같지는. 맞는, 얼추 비슷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하여튼. 곱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신동영 장인께서 네. 안부 전하셨습니다. 김만동 씨. 네, 김만동 씨. 우리 할 일은 다 했어요. 우리 할 일을 예, 다 예, 했습니다. 예. 네.